앵커리의 똑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앵커리 이현경입니다. 주말과 휴일 동안 날씨가 무척이나 추웠는데요. 여러분들은 감기 걸리시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에 임영웅 씨의 대구 콘서트가 있죠? 기대감을 가지고 이번 주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앵커리 똑TV 구독자분들은 좀 익숙한 이름이실 텐데요. 강희룡 국장님, 더 팩트의 강희룡 국장님께서 연예계 소식을 전하는 유튜브 채널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30년간 연예부 기자로 활동을 하셨고요. 팩트 위주로 다양한 연예가 소식을 심층적으로 다루는 채널을 준비하셨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관심 있어 하실 것 같아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저희 채널에 출연을 꽤 오랫동안 해주셨고 또 임영웅 씨에 대한 소식들도 많이 전해주셨었는데요. 좋은 기사도 많이 써주시고요. 강희룡 국장님을 통해서 임영웅 씨에 대한 여러 가지 언론의 평가라든지 연예계 내부의 이야기들을 좀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30년간 연예계에 몸담고 있었던 전문가로서 임영웅 씨에 대한 분석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채널 이름은 강희룡의 연예가 클로즈업입니다. 강희룡의 클로즈업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들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식을 하나 더 알려드리자면요. 대전 콘서트 티켓을 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대전 콘서트 30일 티켓을 성공하셨답니다. 사자가 조아님께서 알석 1구역인데요. 근데 30일에 못 가시게 되셔서 31일은 가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저희 구독자분 중에서 대전 콘서트에 30일은 가실 수 있고 31일 티켓을 가지고 계신 분, 그러니까 사자가조아님은 마지막 날인 12월 31일날 가실 수 있는데요. 혹시 티켓 교환이 가능하신 분들은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티켓을 좀 교환하고 싶다고 하시는데요. 31일 티켓을 본인이 갖고 계시는 30일 티켓으로 교환하고 싶다고 하시니까 혹시 날짜를 좀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여긴 알석이고요. 일정상 이렇게 두 분 다 교환하셔야 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저희 mediaolcon.gmail.net이나 카카오톡 채널에 앵커리의 똑TV 검색하셔서 저한테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김경아님의 30일 티켓을 31일로 교환해 주실 분 연결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식 전해드려야 될 텐데요. 우선 지금 투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Mnet 플러스에서 투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World Fans Choice 부문인데요. World Fans Choice 부문이 한국 시간으로 11월 20일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투표를 좀 많이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11시간 남았네요. 예. 지금 임영웅 씨가 10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본 시간은 20일 11시 59분까지 투표가 가능한데요. 현재로는 지금 임영웅 씨가 10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침에 순위가 올랐다가 또 떨어지기도 해서 이렇게 투표를 몇 시간이라도 많이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검사까지 하셔서 투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확인을 하고 나야만 투표가 완료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자, 이 영상까지 봐야 됩니다. 영상까지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스포티파이로 가셔서는 이게 30초 동안 들으셔야 되는데요. 지금 보이는 것처럼 여기에 임영웅 씨의 런던보이가 있습니다. 이거를 들어주시면 30초를 들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쭉 들어주시면 그럼 투표가 완료가 됩니다. 넉넉하게 30초 이상, 그러니까 한 40초 정도 들어주시면 투표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30초 이상 쭉 들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투표가 완료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마 투표는 이렇게 완성을 하시고요. 지금 10위여서 사실은 이 스포티파이랑 엠넷 플러스 앱이랑 투표가 7대 3으로 합산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게 투표를 많이 하셨어야 되는데 좀 저조한 편이어서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또 하나의 투표가 MMA인데요. 이제 부문별 투표가 시작이 됐습니다. MMA는요. 멜론 앱을 여셔서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멜론 앱을 여시면 왼쪽 위에 휴대전화를 들고 왼쪽 위에 보시면 MMA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부문별로 투표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계정을 갖고 계신 분들은 3장, 한 부분에 3표를 투표를 하실 수가 있고요. 계정이 없으신 경우에는 한 계정에 한 표씩 투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투표하기를 눌러볼게요. 투표 부문별로 보면 임영웅 씨는 3개 부문에 투표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먼저 올해 아티스트 부문입니다. 올해 음악으로 문화 영향력을 선도한 아티스트에게 주는 상인데요. 요거는 임영웅 씨가 지금 현재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투표하기를 한 계정당 스밍을 하고 계시면 이렇게 3표까지 투표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밀리언스탑입니다. 밀리언스탑10 부문인데요. 다음 부문은 밀리언스탑10 부문입니다. 역시 지금 임영웅 씨의 두올다이가 20%로 1위를 하고 있는데요. 역시 투표를 이렇게 똑같이 3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3표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이 베스트 솔로 남자인데 아이고 지금 제가 들어가 보니까 임영웅 씨가 2위예요. 그리고 퍼센티지 차이도 좀 많이 나는데요. 임영웅 씨가 41%로 2위입니다. 투표를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투표를 3표를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세 부문 투표를 하시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자 카카오뱅크 최애스타상에 있습니다. 여기 투표를 하시고 투표권을 또 받으실 수가 있어서 이건 카카오뱅크 앱이 있으셔야 돼요. 이렇게 이벤트로 카카오뱅크와 함께하는 MMA 2023 이렇게 있습니다. 요 투표는 11월 23일까지니까 며칠 안 남았네요. 그리고 수상 특전으로는 아티스트와 팬덤의 이름으로 한국음악실현자연합회 1,000만 원을 기부하는 겁니다. 투표가 80, 심사가 20%인데요. 카카오뱅크를 갖고 계시거나 미니를 갖고 있는 고객에 한해서만 투표를 하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확인 이렇게 해서 하루에 한 번만 투표가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티켓 응모도 되니까 MMA 시상식에 또 가실 수 있는 행운도 여러분이 있으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네 개입니다. 그러니까 카카오뱅크 최애스타상과 함께 밀리언스 탑10 베스트 솔로 남자 그리고 올해 아티스트 이렇게 부문에 투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아주 멋진 작품을 하나 받았는데요. 저희 카카오 채널이 있습니다. 카카오에서 앵커리의 똑티비 하시면 채널 검색을 하시면 저희를 만나실 수가 있는데 저희 구독자 한 분께서 되게 멋진 이게 서예죠. 요걸 보내주셨어요. 나건 내 챙. 나의 건강은 내가 챙긴다. 저희 독자분께서 보내주셨는데 이 서예를 하시는 분이 실제로 작가분이시라고 합니다. 활동을 현재도 열심히 하고 계시는 작가분이신데요. 요것도 있습니다. 처음에 보내주신 게 요건데 건행, 행복하고 건강하세요. 남편분이 작가분이시고요. 그 아내 되시는 분도 남편분도 두 분 다 임영웅 씨 팬이신데 병원에 있으시면서 임영웅 씨 노래에 빠져주셔서 두 분이 다 임영웅 씨 열심히 응원해주고 계시는데요. 건행,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이런 작가분이 쓰시니까 완전히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저 혼자 낙원내챙 하는 거랑 이렇게 서예를 이렇게 해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셨는데 와 진짜 멋집니다. 임영웅이란 아티스트가 이렇게 많은 예술가 팬들에게 영감을 주시는 것 같아요. 이분처럼 정말 작품 활동을 하시는 뭐 예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뜨개질을 한다든지 그림을 그린다든지 피아노를 친다든지 악기를 연주한다든지 우리 영웅 시대 팬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니까 사실은 많은 분들에게 영감을 주고 계시는데 아 진짜로 이 아티스트로 인해서 영감을 받는 분들이 되게 많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그 히어로노믹스라는 단어가 있죠. 이번에 박지연의 아트차트라고 하는 칼럼에 임영웅 씨가 또 한 번 거론이 됐는데요. 많은 칼럼니스트들이 이 현상을 한국의 히어로노믹스와 비슷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미국의 테일러 스위프트라고 하는 아티스트가 있죠. 2023년 11월 셋째 주 빌보드 핫100 1위가 테일러 스위프트였는데 그 노래 제목은 Cruel Summer라는 곡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곡이 2019년 8월에 발매한 앨범이래요. Lover라고 하는 앨범에 수록되어 있는 곡인데 이게 테일러 스위프트의 자신의 뭐라 그럴까요? 자전적인 경험이 담긴 곡인데 4년 만에 빌보드 차트 49위에 진입을 해서 싱글 차트 1위를 지난달 말에 기록을 하고 역주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테일러 스위프트가 여러 가지 스캔들을 휘말리기도 하고 안 좋은 일들이 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Cruel Summer라는 곡이 다시 역주행을 하면서 테일러 스위프트의 음악 인생을 바꾸고 있는 것 같아요. 테일러 스위프트가 공연을 하는데요. 여섯 번째 콘서트 투어 더 에라스 투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가 5년 만에 열리는 이 공연을 보기 위해서 1,400만 명의 팬들이 티켓을 구하기 위해서 접속을 하면서 사이트가 다운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미국의 미식 축구 경기장에서 52번의 콘서트를 했고 월드 투어를 시작을 했는데 이번 콘서트의 오프닝 곡이 Cruel Summer라고 합니다. 테일러 스위프트가 굉장히 이렇게 인기를 많이 끌면서 테일러 스위프트가 공연을 하면 그 지역에 경제가 부활한다. 스위프트노믹스라는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비슷한 현상이 우리나라에는 아티스트 임영웅 씨에게 임영웅 씨의 엄청난 경제 효과 때문에 히어로노믹스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죠. 그거를 증명하는 기사가 이게 요즘에 종이신문 보시는 분 잘 안 계시는데요. 저는 이제 종이신문이 갖고 있는 장점들이 있어서 아직 구독을 해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주말에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받아보는 신문에 임영웅 씨 기사를 이렇게 보니까 너무 반가워서 이게 주말판이거든요. 네, 조선일보에서 주말마다 나오는 주말판인데요. 제가 종이신문을 좋아해서 지금 몇 개 신문을 구독을 해서 보고 있는데 이 아무튼 주말이라고 이 주말에만 나오는 말하자면 여러 가지 뉴스 외에도 필요한 정보들이 담기는 주말판인데요. 거기 보면 제목을 이렇게 뽑았어요. 영웅아 누나 왔다 간다. 임영웅 순결 따라 웅지순례라는 기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상하시는 것처럼 전국의 웅지순례 지도를 이렇게 만들어서 넣었고요. 성지순례는 보통 종교 성지를 찾아가서 참배함으로써 그곳에서 나고 죽은 성인의 거룩함을 본받아 신앙심을 고취하는 행위인데 지금 한국에서 가장 뜨거운 성지순례는 뭘까? 톱 가수 임영웅의 족적을 따라가는 일명 웅지순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장년의 BTS, 국민 새아빠로 불리며 누나, 엄마, 할머니 세대에 폭발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이 32살, 32세 가수는 어린 시절을 보내고 일한 곳, 희미한 숨결이라도 남긴 곳마다 팬들을 몰려들게 하는 마법을 부린다. 게다가 내년 초까지 이어질 전국 투어 콘서트마다 수십만 명이 몰리는 피켓팅만큼이나 공연장 밖 각지를 들썩이게 하는 웅지순례 명소를 갈무리해봤다. 정시인 기자 이렇게 썼는데요.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임영웅 씨가 어린 시절을 보냈던 곳, 그리고 희미한 숨결이라도 남긴 곳마다 팬들을 몰려들게 하는 마법을 부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웅지순례 1번지는 포천이죠. 예. 우승할 때 어머니 이현미 씨가 아들을 키우며 운영해온 미용실에 팬들이 응원 메모와 꽃다발을 남긴 게 시초인데 우리 웅이 꽃길만 걷자 이런 방명록들이 쭉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포천의 중고등학교 임영웅 씨가 다닌 그리고 잠시 아르바이트 했다는 돈가스 판료의 키친 임영웅 씨가 얼마나 성실했는지 뭘 즐겨 먹었는지 손님들께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하늘색 옷을 입은 팬들이 335 혹은 관광버스 빌려서 포천을 방문하고 임영웅 씨 덕분에 포천 시장님이 그랬대요. 수준 높은 문화예술도시로서의 이미지가 쇄신돼서 고마울 따름이라고. 그렇겠죠. 이게 뭐 돈을 얼마 들여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도시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로 뭐 어떻게 바꾸겠어요? 그런데 임영웅 씨 한 사람이 도시의 이미지를 바꿔버렸다라는 거죠. 철원에 임영웅 씨가 복무한 육군 3사단 백골부대가 있는 철원도 붐비는다는 거죠. 철원이 가기가 생각보다 요즘은 좀 많이 좋아졌지만 꽤 먼데 임영웅 씨가 복무한 철원의 백골부대를 다녀오시는 분들도 있으신 모양입니다. 임영웅 씨가 찾는 맛집들이 제일 많은데 여기잖아요. 합정, 홍대, 상수, 망원 라인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우리 20대 PD님의 제보로 식사하는 식당도 한번 알려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여기 오셔서 이 맛집들을 다 투어를 하시고 그리고 팬분들이 제일 많이 가시는데 여기잖아요. 코리아 식당. 사장님이 사고로 다친 임영웅 씨를 응급처치해주고 반찬 챙겨준 인연 때문에 임영웅의 서울 엄마. 새끼 제비다리 고쳐준 흥부로 불리면서 추앙받고 있다. 정신 기자 그렇게 썼는데 그리고 인근의 단골밥집 우리 식당 그리고 임영웅 씨가 건강검진 전날도 밥 먹었다는 양식당 스케줄 합정 우리 PD님이 알려주셔서 저희가 빨리 전해드렸었는데요. 그 다음에 합정역 7번 출구 임영웅 씨가 군고구마 팔던 그리고 9번 출구는 지금
그가 한강을 내려다보며 산다는 영웅설화의 현장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이제 많이들 그 합정 뭐 이렇게 홍대 상수 망원난 이렇게 많이들 도시잖아요. 그리고 임영웅 씨가 잠깐 들렀거나 밥만 먹고 가도 성지순례가 되는데 마량에 가고 싶다라는 노래를 임영웅 씨가 불렀죠. 그래서 마량도 지금 주변이 까막섬, 고금대교와 같은 관광지와 일대 숙박이랑 식당 매출이 30%가 늘었대요. 그 다음에 목포 근대역사관, 여기 이제 뮤직비디오를 목포 MBC에서 선점하려고 찍은 건데 여기도 대박이 났습니다. 그리고 임영웅 씨가 엄지척한 부산의 꼬막 비빔밥집, 거창의 미당식당, 강원도 정선 오일장 벌집 아이스크림, 대전 성심당, 여기도 이제 대박이 났고, 심지어는 임영웅 씨가 방문한 영국, 아일랜드, 프랑스 같은 유럽을 묶은 임영웅 해외 성지순례 상품도 나왔답니다. 하기는 제가 그 히어로녀스 있을 때 저희 팬분들께서 실제로 뮤직비디오 찍은 그 자리 있잖아요. 뭐 무지개나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이런 거 찍은 자리에 갔다 오신 분들 제법 많이 계시더라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테일러 스위프트란 말이 미국에 있다면 우리나라에는 히어로노믹스가 있는 거죠. 국내 연예인 팬덤 경제 규모를 8조 원대로 추산하는데 임영웅 씨의 음반 콘서트부터 각종 부대 사업 매출, 각 지역 상권 제고 효과를 따지면 그 상당 부분을 차지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그냥 우리나라 팬덤의 그 매출의 정말 많은 부분을 임영웅 씨의 팬인 영웅시대가 차지하고 있다라는 관측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과천 서울대공원에 가면 임영웅 공원이 있고요. 그리고 서울 흥인지문공원과 서울 숲공원에도 팬들이 조성한 임영웅 공원이 있습니다. 잠실의 히어로이너스도 실렸네요. 참된 덕후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 덕질하는 방법을 배우기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임영웅 씨를 좋아하다가 치매가 호전됐다. 또 뇌종양이 나았고 삶의 의미를 되찾았다. 이런 얘기들을 이런 카페에 모여서 삼삼오오. 근데 서로 모르셔도 친하게 지내시더라고요. 마지막이 저는 제일 뭐라 그럴까요? 핫 이슈라고 생각하는데요. 물리적 여행이나 소비를 넘어서 봉사, 기부와 같은 정신적 성지순례도 한다. 최고예요. 제가 봤을 때. 이게 진짜 진정한 성지순례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임영웅 씨가 효성도 지극하죠. 또 열란 팬들을 잘 지키고 동료와의 의리, 장애인, 환아돕기 등의 이런 그 좋은 일을 너무 많이 하잖아요. 여기에 감동받은 팬들이 선행을 따라하는 겁니다. 팬들의 독거노인 김장, 쌀나눔, 장학금 수여, 보육원 장애인 시설과 쪽방촌 군부대 급식 봉사, 기부 소식. 진짜 정말 대단한 일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부모님들의 임영웅 덕질을 돕는 것을 효경쟁이라고 하는데 소통과 교류, 사회참여 욕구를 가진 세대가 단순한 팬덤을 넘어 가치 공동체를 만들고 있다. 이게 성지순례가 아니라고 누가 말할 수 있을까? 앞 얘기는 아마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얘기시잖아요. 그리고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수없이 다녀오신 공간일 텐데 정시인 기자의 다른 기사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동의하지 않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영웅 씨의 팬들이 연로하신 분들만 계시고 또 그분들의 공간이고 그분들의 문화인 것처럼 되어 있는 부분은 제가 좀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은 진짜 멋진 것 같아요. 가치 공동체를 만들고 있다는 거죠. 임영웅 씨가 보여주는 효성, 그 다음에 어르신들을 잘 챙기는 심성, 의리, 그리고 장애인과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그 마음, 팬들을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영웅시대 팬분들이 닮아가는 이 정신적 성지순례, 저는 여기에 방점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러고 보니까 오늘도 임영웅 씨 팬들이 김장봉사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임영웅 씨의 팬클럽 영웅시대 봉사 나온 방 라온이요. 29번째 급식봉사와 기부를 진행했다는 소식인데요. 여기에다 매달 급식비와 물품을 라온에서 계속 후원을 해왔는데 여기가 중증 장애 아동들이 거주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 가서 물품만 기부를 하시는 게 아니고 직접 음식도 만들어주시는 주방 급식봉사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11월 달에는 김장봉사 하셨고요. 그 다음에 급식봉사를 못 하시는 대신에 피자와 치킨으로 아이들이 맛있게 한 끼를 먹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급식비를 포함해서
220만 원을 후원했다고 하는데요. 엄청난 양의 김장을 먼 길을 아침 일찍 준비하셨어야 되잖아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식사도 제대로 못 하시고 이런 일을 해주셨는데 이 식구들의 겨울 양식을 마련해줬다는 뿌듯함 때문에 피곤함도 잊었고 오가는 길에 임영웅 씨 노래를 들으면서 즐겁고 행복하게 돌아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성지순례 바로 이것이 아닐까 싶고요. 저는 이런 문화를 만들어 가시는 영웅시대 팬분들이 대한민국의 팬덤 문화를 새롭게 세팅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애쓰셨습니다. 요즘에 김장하는데 돈도 많이 든다는데 가셔서 비용도 감당해 주시고 또 이렇게 노력봉사도 해주시고 참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